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장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또 한국의 테슬라, HMM에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오늘 뭐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좋은, 좀 푸근한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을 보였다. 왜 그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화면 왼쪽에 보시면 또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양질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VIP 체험이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와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해운시장, 중장기 계획 그리는 HMM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운임 하향 안정화 전망, 벌크 본부 강화, 경쟁력 있는 선대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 피크아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운임 지표는 이게 좀 피크아웃이지 않을까? 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실적은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심지어 내년에는 지금 1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이제 하나 둘씩 대형주들 실적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HMM도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과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하향 안정화 예상되는 컨 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표가 지난주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쭉 올라오다가 소폭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뭐 확진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대란의 여파가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고 운임의 영향으로 이 운임 지수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4분기 HMM의 실적도 좀 상향 평준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죠? 원래 우리가 키움증권 기준으로 예상 실적을 봤을 때 7조 언더로 찍혀 있다가 며칠 전에 7조 위로 또 바뀌었죠. 그래서 보시면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1년이 2021년 끝나는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였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운임 기조가 올해에는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전망. 왜냐면 2021년에 너무 좋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실적도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실적도 이거 완전 피크아웃 아니야? 7조? 언제 또 7조를 찍어보겠어? 이게 코로나랑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7조 찍은 거지. 다시 또 7조를 찍는다고? 라고 했습니다만, 애널리스트 분들 지금 조용해졌죠. 지금 내년,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작년 2021년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치만 오늘 이런 떡상장에 공매도 비중이 역대치를 갱신했죠. 26%면 역대치를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별하게 뭐 2차전지 외에는 대부분 올라가는 시장이었는데, 심지어 뭐 아랫골이 달았다가 뭐 아랫골이 달았다가 회복도 많이 못해주고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거래원, 그러니까 창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냐?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결과적으로는 4만 주 매도가 찍혀 있습니다. 4만 주 매도가 찍혀 있는데, 키움에서 매도 나간 거뭐 나이스하다. 하지만 신한, JP모건 서울 매수 들어온 거뭐 그럴 수 있다. 니들이 공매도인지 아니면은 진짜 매수를 하는 주체인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수 없죠, 사실 냉정히. 하지만 공매도를 치는 놈들은 누구다? 뭐 이놈들인 것은 우리가 한두 번본게 사실 아니죠. 모건스탠리에서 지금 미친 듯이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락장에 대려 공매도들은 아주 난리가 났죠. 11조 던졌다고 합니다. 타겟이 된 종목은 뭐가 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LG 화학이었다. 그리고 뭐 카뱅, 크래프톤, SDI, 삼성,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있는데, 이어서 HMM 빠지는 적이 없어요. 공매도 이슈에 HMM이 빠지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죠? 그리고 뭐 사상 최초로 4%를 돌파했다. 수익 운임 초강세. 그치만 주가는
대외적인 환경, 어떻게 보면 좀 어펑적인 환경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뭐 글로벌 증시, 뭐 환율,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뭐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HMM이 단순히 그냥 실적이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라는 거 외에는,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움직이지만 않으면 너무 좋은데, 되려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세를 지금 약간은 좀 하방으로 만들어 준 것은 팩트다. 예, 다만 언제든지 돌아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예, 실적에서 나온다라는 부분 꼭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긴 연휴가 돌아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날이 끝나야 또한살 먹는 거니까 다시 한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정말 작년과는 좀 다른 주식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허브경제TV 채널 들어오시는 방법은 요 사진이나 요거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또 2월에 또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는 텔레그램 안에서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연휴 기니까 그중에 하루 한 30초 시간 내셔서 텔레그램 입장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